안녕하세요. 조인정 세무사 미국 공인회계사입니다. 저는 송파 법조타운에서 연쇄교통 세무회계라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일본 세금과 미국 세법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저번 강에 이어서 비거주자의 증여세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와 동일합니다. 즉 과세표준에 따라서 10%부터 50%까지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세표준이란 무엇일까요? 과세표준이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억을 증여했을 경우에는 2억의 증여재산에서 자녀의 공제 5천만 원을 뺀 1억 5천에 대해 1억 5천이 과세표준이 되고 1억 5천은 20% 세율 구간이기 때문에 2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때 조심할 점이 1억 5천의 경우에는 1억 원까지는 10%가 세율 부과되고 1억은 없는 5천만 원 대에서는 2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얼마일까요?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또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우선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1원의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했는데 자녀가 외국에 살고 있는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 금액 5천만 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증자가 거주자일 경우에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 금액이 다른데요. 배우자끼리 증여일 경우는 6억 원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즉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때는 10억 원에서 6억 원을 차감한 4억 원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을 잡혀 4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직계 존속과 비속일 경우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는데요. 이 경우에도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한도가 하향되어서 2천만 원까지밖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대학생 자녀에게 재산을 줬을 경우에는 5천만 원이 공제가 되지만 중학생인 미성년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경우에는 2천만 원밖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일 경우에는 1천만 원을 공제를 받습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1원의 증여재산 공제도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했을 때는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의 여부를 잘 판단하셔서 재산을 증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할까요? 상속세와 달리 증여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동일합니다. 즉 증여가 있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3일에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5월 말부터 3개월인 8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관할 세무서는 수증자가 거주자일 경우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증여자, 즉 재산을 주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미국에 살고 있는 비거주자로서 주소도 거소도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신고 납부하는 세무서가 됩니다. 이상 이번 강에서는 비거주자의 증여세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